네. 저도 이게 소문에 센 분이라고 들으니까 그런 아우라 계속 느껴져요. 아, 그렇게 좀 느껴져요? 네, 그렇진 않은데도. 때릴 것 같고 그래요? 아니, 때릴 것 같진 않은데. 왜 때려요? 아프지도 안 했는데. 그러니까. 아니, 느낌상으로 그렇대잖아, 지금. 아, 저는 되게 마음이 세고, 인디펜던트한 게 세다고 생각을 해요. 독립적이고. 물론, 욱도하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. 진짜 솔직하더라고요. 네. 재료를 딱 드시더니, 방금, 와, 맛있다. 예, 그랬어요. 아, 그렇게 안 세게 보이는데? 세게 보여요? 오늘 화장 연하게 했습니다. 아니, 겸손하게 한 거예요. 겸손하게 한 거예요. 이게 연하게 한 건데, 이게? 이게 연하게 한 거예요. 예, 연하게 한 거예요. 잠깐만, 열어보기 전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? 문 꽉 닫기. 아, 이거 왜 안 띄었어? 아, 우리 엄마가요. 한 1년에 한 번, 두 번 정도 와요. 근데 네. 제가 일주일 동안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. 근데 엄마가 혼자에 막 딱 집에 온 순간에 엄마가 왔는데 원래 반가워야 되잖아요. 근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거 문 열어놔 있었다고. 그러니까 잘 안 닫혀요. 냉장고 다시 사야 되겠어요. 그래서 엄마가 문을 꽉. 자, 제시의 냉장고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제시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! 오 마이 갓. 오, 오, 되게. 공개합니다! 오 마이 갓. 오, 되게. 아니, 청소했네. 네. 좀 네? 정리를 했네. 오케이, 보니까.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. 네. 엄마가 조금 깔끔하게 했대요. 아, 엄마가 집에 계셨었군요. 다 마침. 네. 뭐 보탠 건 없지만 네. 청소를 깔끔하게. 어우, 정리를 잘 하셨네. 네. 네. 자, 첫 번째 칸부터 볼게요. 아, 여기 보니까 버터가 많네. 네, 마그린이랑. 아, 크림치즈 이걸 지져먹어가지고 빵에다 발라먹거든요. 아, 예, 예. 토스트 해 먹을 때? 네, 그래가지고. 아, 여기 버터도. 아, 여기 버터도 뭐 핫도그 거기서 다 먹었네. 네. 땅콩 버터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. 네. 아, 이거 그리고 숟가락으로 퍼먹어요. 네. 거의 다 숟가락으로 퍼먹어요? 네. 아, 이거 살 많이 찌는데. 제가 말하기는 좀 그러긴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. 진짜 많이 먹어도 안 쪄. 그리고 저는 찌고 싶어요. 왜냐면 아, 사람들이 막 말랐다는 게 나는 솔직히 막 좋지는 듣기가 아.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이거 1년 됐는데 이거? 뻥치지 마요. 1년 됐어. 봐, 뭘 뻥치지 마. 뻥치지 말래잖아요. 2015년 4월 어디, 4일이잖아. 어디. 제조일자. 이게 만들 때. 만들 때? 뻥치시네. 우리가 뭐 바보야? 12시 42분.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배 아파요. 그래. 이거 먹으면 배 아프죠? 이거 그냥 또 퍼먹잖아. 많이도 퍼먹었어. 아직까지도 퍼먹고 있지. 아이고 참. 해놔야 되지 않아요? 이거 버릴까요? 이거 아픈데. 버릴까요? 버려요. 버릴까요? 어떻게 할까요? 아깝다 안 낫다. 좋아하는 거. 버려요 버려요. 아니 낫다.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. 안 썩은 것 같아. 아직 안 썩은 것 같아. 안 썩진 않았는데 배가 아프대며. 그냥 일단 버리지 말고 다 넣으세요. 갖다. 일단 넣어. 있어 보이게.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.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여기에 아, 한 통이 있네. 엄청 많네. 이거 보통 이제 베이글 세 개. 예, 발라 먹을 때 세 네. 개씩 발라 네. 먹어요. 하나에. 네. 어 있어. 이거 하나에. 그 하나에 이거 하나에. 그걸 세 개를 뜯고 그거를 누고 이제 잼도 넣어요. 그렇지. 아, 베이글 빵 하나에 세 개씩 발라 먹고 잼도 발라 먹는데 살이 안 찌고 땅콩부터 이렇게 퍼먹어도 살이 안 찌고. 거기다 썩은 거. 썩은 거를 퍼먹어도. 아, 내가 볼 때는. 근데 제가 좀 변비가 심해요. 변비 심해요?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을 진짜 잘 못 가요. 네. 이걸로 많이 먹고 이거 먹고 화장실 가고 소화되기 전에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한 걸 먹게 되면요. 그렇죠. 그거는 장에 독소가 생겨가지고. 그걸 왜 먹으라고? 저 독생기라고. 나도래매. 내가 버린다니까 나도래매요. 그걸 왜 먹으라 그래 독생기게. 그래요. 변비 있대잖아. 독박생. 먹으면 화장실 간대잖아. 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. 여기 썩은 것도 또 있어 여기. 썩었어? 그거 안 썩었습니다. 이것도 다 이거 퍼먹은 거예요? 아 이거는 그 빵에다 지져 먹죠. 달라서. 토스트?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먹으면 배에 곰팡이 껴요. 이거 버리세요. 배가 곰팡이. 그러게 이거 버리세요. 버리세요. 다 먹었어. 안 좋아요 네. 건강에. 오케이, 버리세요. 진짜. 자 일단 하나가 나왔고요. 아, 야 초콜릿도 좋아하시나 봐요. 네 초콜릿을 진짜 많이 먹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 초콜릿. 근데 초콜릿을 아, 제 팬들이 많이 사주는데 살찌라고. 이렇게 박스를 막 했는데. 아 초콜릿도 그렇게 바로바로 먹는데도 살이 안 쪄요? 저랑 밥을 먹으면요, 전 되게 빨리 먹어요. 그래서 그럼 살찌는데? 그러니까요. 근데 체해요.
아, 체. 체할 지을 좀 살이 안 쪄. 네, 체하고 참. 변비까지 있어. 네. 그러니까 먹어서 빼지도 않았는데 살이 안 쪄.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는 것 같아요. 그 똥이. 몰라요. 야, 형 이거 머릿속으로 갔대. 아, 밥이 머릿속으로 갔대요. 아, 버섯인가 보다, 이거. 네. 아, 버섯 좋아해요? 아니요. 저 버섯 진짜 싫어요. 왜 있어요? 버섯을 왜요? 근데 여기 왜 있지? 엄마가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. 그걸로 엄마가... 요리하라고. 아, 요리하라고?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엄마도 머리 썼네. 이게. 근데 웬만하면 냉장고에 좋아하는 게 나오는데. 아니, 그러니까 버섯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왜? 싫어하는 게 아닌 거야. 뭔가 그 뒷맛이 별로 안 좋아요. 근데. 엄마도 막 속여요. 막 예를 들어 파스타를 만들지 뭘 만들면 되게 짜르게 얄쌍하게 만드는데 나는 다 알아요. 현아 씨 이거 저 버섯 참 맛있잖아요, 그죠? 네. 아, 이거 저는 종류별로 버섯 다 했어요. 그러니까. 저 입맛이 좀 존년이에요. 존년. 우리 오빠가 맨날 그러는 게 너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 칩 데이시라고 그래요. 비싼 것도 안 좋아해. 그러니까 막 랍스터 이런 거 안 좋아해. 아, 칩 싸다 싸다 싸다. 넌 입이 싸다. 그래가지고 너는 싸다. 남자 만나기 너무 쉬울 거다. 자, 그리고 신성칸 갑니다. 신성칸. 여기 버섯이 많네. 아, 오늘 어머니가 작정하고 뭔가를. 버섯을 그냥. 아니, 이거 짠 거야 이거 누가. 머리 많이 쓰셨네. 우리 어머니가. 엄마 지금 짠 거야 이거. 예, 엄마랑 같이 작전이 들어가 있는 듯한 네. 그런 신선실이고요. 야, 치즈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요. 치즈 완전 킬러. 킬러예요. 아. 빵 킬러. 네, 빵에다 네. 이렇게 지져 먹어가지고 그런 치즈. 버섯은 싫고 치즈는 좋아. 얘는 피하고 치즈는 좋아. 아. 자, 샐러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과일도 있고. 네. 이거는 간식이요. 간식.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, 한 방에. 코끼리처럼 먹을 수 있어요, 이거는. 코끼리처럼. 이거를 이제 엄마가 이제 치킨도 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빵 지져 먹고 뭐 베이컨, 에그 막 이렇게. 본 메뉴 먹기 전에 코끼리처럼 이거 막. 이거는 코끼리 그냥 생겨요, 그냥. 아, 여기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네요. 된장. 된장. 야, 이거 고춧가루 어머니가 써놓은 거예요. 아유, 밋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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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동그랑땡. 동그랑땡. 소고기 동그랑땡. 생선전. 아, 생선전. 생선전. 예. 아, 망고. 아, 망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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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 망고. 드라이 망고. 드라이 망고. 왜 엄마가 그렇게 썼냐면요. 예전에 커피에 제가 눈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야 돼요. 근데 그 커피를 설탕을 넣어요. 설탕을 넣어야죠. 설탕, 근데 그 설탕이 탁 MSG였어요. 그거를 내가 세 번을 푼 거예요. 커피 안에 넣어가지고. 네, 섞어가지고 마셨는데 그냥 바로 그냥 뿍 이렇게 했어요. 와. 엄마가 MSG 쓰는 줄도 몰랐어요, 솔직히. 그렇지, 그렇지. 식당에서만 쓰지. 아, 그렇지, 그렇지. MSG 쓰신 근데 엄마가 살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엄마가 천연재료로만 그냥. 사람 모르는 게. 국물 맛을 낸 줄 알았는데 엄마도 쓰시죠. 이거구나, 이거. 네. 아, 이래서 엄마가 다 네, 그리고 이 통에다 안 넣었었어요. 그냥 완전 슈가 통에다 넣었어요. 아,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보면 황색 설탕 같기도 하네. 그렇지, 그리고 자다 일어나면 눈이 그렇게 멀쩡하진 않잖아요. 네. 아, 새우도 있네. 국산 새우. 생오징어 두 마리. 두 마리? 고등어 자반. 야, 근데 설마 엄마가 이런 것도 구별 못 하셔. 파! 제시! 파! 파야! 파! 뭐죠?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엄마가 섭섭했나 봐. 이 정도 적어지는 거는 막 엄마가 파! 약간 파! 넘치는 네. 하나씩 다 썼어. 꼼꼼하게. 나 울어. 자,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야, 어머님의 네. 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시의 냉장고를 저희가 들여다봤고요.